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스톤입니다. 오늘은 맛 좋은 한우 육회를 준비했어요. 한우 육회. 맛있어 보이죠? 아, 기가 막힙니다. 한우 육회. 자, 한우 육회. 자, 요게 무슨 살이냐면요. 한우 꾸리 살입니다.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한우 육회는 파채에다가 보통 참기름을 소금 후추에도 버무려 먹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름장에다가 찍어 먹을 겁니다. 요거는 홍어, 간재미 홍어 무침이요. 홍어가 아주 맛있네요. 아, 시원하. 너무 좋네요. 아까 이 꾸리살은 옛날부터 육회로 주 전문이 앞다리 꾸리살입니다. 홍두깨살은 엉덩이살이고요. 꾸리살은 어깨 쪽에 있는 꾸리살, 자 꾸리살인데 이게 엉덩이살보다 뻑뻑하지 않고 감칠맛이 나서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냉장 유통되기 때문에 제가 손질을 해서 이게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열하고 들어요. 아유, 홍어 먹어야 되는데. 아, 속이 너무 맛있는데요. 아, 맛있겠죠? 싱싱해 보이죠? 죽입니다. 아. 예전에는 여기다가 계란 불고 소금, 후추, 참기름, 그리고 파채, 배, 그 밖에 간장에 넣어서 조물조물조물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로 간단하게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정말 연하고 들었습니다. 이 부드러움. 역시, 육회는 앞다리, 그리고 꿀이살. 홍두깨살보다 훨씬 꿀이살이 맛있어요. 아, 내일 산에 갑니다. 이 소고기에는 크레아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죠. 이 위에서 세균 번식에서 이 크레아틴이 생성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초식동물인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마구마구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운동 성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고기에는 특히 이 크레아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고기 한번 먹어줘야지 운동 능력도 상승이 된다. 이 말씀이죠. 닭가슴살도 닭가슴살이지만 이 소고기는 정말 특히 한우는 맛 중에서 최고 일품입니다. 이 맛에 한우 먹지 않겠습니까? 수입육은 약간 싱거운 듯한 맛이 있고요. 한우는 감칠맛이 나면서 이렇게 맛의 깊이가 있습니다. 역시 한우야, 한우. 한우! 전 세계의 많은 소들 중에서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해서 맛의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뭔가 부드러워.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마지막 한 점입니다. 마지막 한 점. 다 먹었습니다. 아니, 다 먹을 줄 몰랐어, 정말.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우. 한우 육회. 짱! 배부르다. 오늘 두 개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다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